신유생 50세 네. 돼지띠 네. 그리고 병술생 51세 개띠 그 두 나이 띠가 그나마 좀 대박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0세 돼지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50세 돼지띠를 좀 뽑아주셨는지. 50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형국이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자꾸만 일이 꼬이는 형국이었고 막히는 형국이었는데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게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이고 만약에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좀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50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상의 은덕도 조금 내려오는 해. 우리가 이렇게 은덕을 받는 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해여가지고 50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풀어나가는 해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 보이면 자꾸만 나는 베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조금 자꾸만 꼬이고 인간수에 많이 다치고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고 이런 형국이었는데 경자년 들면서 조금 많이 풀려나가면서 후반으로 가시면서 많이 조금 더 꼬였던, 묶였던, 내가 못 받았던 금전도 들어오는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0세 돼지띠가 대박띠라고 조금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기 사업이라든지 일은 좀 더 잘 풀리고 확장을 해도 될까요? 확장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그 전에 많이 꼬여있던 형국이 풀려나가는 거지 뭐 확장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50세 돼지띠가 그 전까지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풀려나가는 형국인 거지 무리하게 좀 풀렸다고 해서 확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였던 일들, 꼬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해요. 네. 그럼 이 50대 되시는 분들이 좋은 띠라고 해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인간을 너무 믿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어지면서 내가 이 사람 믿었던 게 맞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또 투자를 하신다든가 그 사람을 믿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건강으로 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1세 개띠분들도 또 다른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네. 이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는지. 경자년 들어서 그게 조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이 조금 할 수 있는 형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돼지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업을 조금 확장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좀 도와줘요. 네. 도와주고 만약에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투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발동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 지금 51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회사를 옮겼을 때 상무나 이사급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급이 높은 그렇게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발동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들어올 거예요. 8월에서 10월 사이 정도에 들어오면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시면 아마 좋은 자리가 나실 거예요.